임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23번째입니다. 84. 사제직, 사목직, 예언직. 사제의 직권 직무. 이스라엘 자손들은 브에롯 분의 야칸을 떠나 모세라로 옮겼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곳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가 뒤를 이어 사제가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셔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다.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양털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의 직권 직무. 너희는 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한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예언자 직권 직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지표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